자, 이제 등기부도 이제 공부했고 이제 등기 절차 개시가 어떻게 되는가 요 내용하고 전체 등기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책에서 한 63페이지 보세요. 63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등기 절차 총론에서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나와서 등기 절차의 개시 이렇게 나왔죠? 신청주의가 원칙이다. 당사자가 신청해라. 그 다음 넘어가서 65페이지 보면 신청주의 예외 이렇게 나와 있죠. 64페이지는 거기 관공 촉탁이란 말이 나와 있고요. 65페이지 보면 신청주의 예외로서 등기관 직권에 대한 등기 이런 말이 나오고 67페이지 보면 법원 명령에 의한 등기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절차의 개시다. 여기 등기 절차 구체적으로 등기 절차가 시작된다. 절차 개시 이렇게 나왔을 때 등기소에서 등기 절차가 시작되는 원인 계기가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 등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등기 시작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시작할까? 등기관들이 등기관 등기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예. 등기관들은 소방관이 아닙니다. 소방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화재 신고가 들어와도 움직이고 또 지나가다 또 자체적으로 어디서 불난 게 보이면 쫓아가는 게 소방관이지? 그럼 등기관들은 오늘 대전 시내에서 부동산에서 잔금 치르는 부동산이 몇 개인가 조사해서 몇 시에 잔금 치르냐 물어보고 쫓아가서 서류 받아다 등기 해줄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필요한 사람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해야 돼. 그래서 자 이렇게 아까 제가 거래를 할 때 요 민법상 개인적인 사적 차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매매나 이런 게 이렇다면 이에 따라 물권 변동이 생기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럼 등기를 하면 어디로 갈까? 등기소에 가야 돼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주세요 라고 뭐라 온다고? 등기를 신청해야만 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이것을 접수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신청을 안 하면 등기 안 해주느냐? 안 해줘요. 그럼 나는 잔금 치렀어. 돈 다 주고 물건 일도 받았어. 등기 신청 안 했어요. 등기관 등기 해줄까 안 해줄까?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럼 등기관은 하루 출근했는데 오늘 출근에 이렇게 앉아있어. 오늘 등기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도 안 왔어. 하루 종일 놀다 갔어요. 열심히 근무한 사람입니까? 근무 태만입니까? 열심히 근무했어요. 그럼 등기관은 등기를 많이 하라고 와야 좋겠어. 안 왔으면 좋겠어. 마음으로. 안 오는 게 제일 좋아. 안 와서 월급 받고 지내는 게. 근데 계속 신청하러 와. 그럼 받아줄까 안 받을까? 계속 받아줘야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절차의 개시라는 것은 요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왜 시작하느냐 물어보니까 계기는 뭐야?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한다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신청하니까요. 신청하니까 요게 원칙이야. 근데 신청하는 사람이 여러분 같이 신청하러 오면 좋겠지만 관공서는 신청할 말 안 쓴다 했지. 등기관하고 대등한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인데 우리가 무슨 신청을 하느냐. 아랫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촉탁. 우린 대등한 지위에서 부탁 좀 하자라고 해서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그럼 이 촉탁을 말 썼다는 것은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관공서가 등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차에 계시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 개시가 된다. 일반인들 뭐라고 쓴다? 신청. 관공서 뭐라고 쓴다? 촉탁. 그리고 요게 신청 또는 촉탁 이건 같은 원리지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명칭만 바꾼 거예요. 다만 관공서 몇 개 특혜를 줘. 믿을 수 있으니까 진정성이 보장돼. 그러니까 인감증명이나 등기필 정보를 내라고 안 합니다. 일반인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라고 해야 돼. 또 관공서는 서로 바쁜 관계로 등기 우편에 의한 촉탁도 받아줘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등기우편을 보내면 안 받아줍니다. 이렇게 직접 나와 출석하거나 전자신청 방법을 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여기 등기관이 얘가 직권으로 직접 할 때가 있다는 거 직권 이건 예외적인 거야 직권 법률에 이런 등기관 직권 하나하나 규정이 있을 때 그리고 등기관이 결정 처분이 잘못되면 법원의 불복 절차로서 이의신청 절차가 있어 그러면 등기관은 독립된 관청으로서 이 사람이 등기해주면 되는 거 안 해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관은 항상 잘하는 건 아니니까 이때 이의신청하는데 이의신청 과정에서 법원에서 등기관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너 등기해줘라 라고 명령을 내려 이걸 명령에 의한 등기다 라고 해 그래서 이 두 가지 신청 또는 촉탁이 원칙이고 직권 또는 명령이고 예외적인 이 두 가지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원칙인 현상 그래서 원칙은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 개시된다 그럼 절차에 계신 총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는 거야 즉 여기 잘 보시면 등기 절차의 개시라는 것은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는 계기가 뭐냐 네 가지가 있다 신청, 촉탁, 직권, 명령 만약에 신청으로 해야 될 등기를 촉탁했다 등기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각하 만약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를 신청했다 안 해줘 각하 대표적인 게 뭐냐 여러분들 돈 받을 게 있을 땐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하기 전에 부동산에 대한 뭐부터 하냐? 가압류부터 해야 돼. 가압류. 가압류 등기는 어떻게 할까? 가압류 등기. 이 넷 중에 가압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예, 가압류는 해보셨어요? 안 해봤지? 가압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촉탁으로밖에 안 돼요. 법원 민사신청과에 가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 이 등기소와 법원은 다른 거예요. 알았어요? 법원에서 법원도 관공서야 아니야? 법원 관공서지. 법원 등기소 뭐 한다고 촉탁을 해줘. 가압 무슨 등기라고? 촉탁 등기야. 그런데 이 가압류를 법원 촉탁으로 이뤄야 되는 걸 여러분 직접 등기소에 가서 가압류해 주세요라고 신청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 각하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절차에 계신 이 네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청, 촉탁, 직권, 명령에 의해서 개시되는데 무엇이 일반적이다? 신청.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개인 간에 거래하는 것은 이건 국가 너 거래해라 라고 명령 내리나요? 이건 개인 간의 사적 자치 영역이에요. 이 얘기는 팔까 말까 살까 말까 지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계약을 했어 그럼 등기할까 말까 이것도 누구 마음이야 당사자 마음이야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야 신청하면 안 해줘요 하면 해주고 그러니까 등기관이 너 빨리 등기해라고 안 해 필요하면 신청하면 그만이야 그러면 신청하면은 기본적인 원리가 자 여기서 신청하면 뭘 해야 된다 등기를 접수를 해야 돼 접수 근데 지금 이 접수가 현재 원래 원칙은 이래요 신청하면 등기관이 등기를 받는 걸 우리가 접수라고 해요. 접수. 접수인데 지금은 접수 방식이 전자신청제도 도입되면서 전산등기부에 자 등기계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해서 저장이 된 시점 신청정보 이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 중에 저장이 되면 접수인 거로 보겠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6조 1항에 원래 접수를 하면 신청해서 접수하면 등기관 어떻게 한다 이거를 심사해 심사 이걸 실무상 조사를 한다 심사 과연 이 등기가 해줄 등기냐 물론 그렇게 신청할 때는 뭘 낼까 신청할 때는 어떻게 돼 가서 등기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루를 떠들어 댈까 서류를 내야 될까 이걸 신청 정보 내지 신청서를 내야 돼 등기 신청서는 간단한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부동산 표시나 원인과 목적 의무자 권리자 표시 기타 몇 가지 들어가 있는데 이 신청서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하려면 각종 정보를 첨부해야 돼 첨부 서류 내지 첨부 정보 여기서 첨부 서류라는 것은 첨부 정보라는 것은 여기도 신청 정보라고도 그래요 이렇게 자 첨부하는 서류 등이 인감 증명이라든가 예를 든다면 거래 신고 필증이라든가 각종 계약서라든가 대장 등본 이런 걸 첨부한단 말이에요.
이런 서류를 내서 갔다가 신청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찾아가게 되면 방문 신청을 이걸 내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게 뭐라? 전자신청 방법이 있다. 그런데 방문 신청할 때 이렇게 가서 구두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 산삼이 아나운서라도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조리 있게 잘해요. 그래서 당 등기소에 시간 내서 출장 나온 다음에 등기관에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잔금을 언제 주고 다 설명해. 등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어. 해줄까 안 해줄까? 하루 종일 떠들어도 등기관은 들은 척 많죠. 알았어요? 근데 얘가 벙어리야. 말을 한마디도 못해. 벙어리라. 그래서 신청서 양식에다가 필요한 사항 쓴 다음에 필요한 점을 갖다 그냥 갖다 집어던졌더니 딱 받아 등기해주네. 그러면 가서 구두로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거야? 말로는 백나도 소용없어. 일정한 엄격한 양식에 따른 신청서, 신청정보와 필요한 첨부정보를 갖다 내줘야만 등기해준단 말이에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자신청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방문신청 방법 요즘에 이게 늘어나고 있을 뿐이야. 자, 이렇게 신청을 한번 본다고 일단은 접수를 해. 접수해서 요 내용이 등기관이 아까 그 등기부에 설명한 종전 시간에 설명한 등기부에 이걸 기록해 줘야 되냐 말이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소설을 써갖다 내봐서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줍니다. 장부를 갖다 줘서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줍니다. 등기사항을 기록해달라고 요구해야 돼. 그래서 접수할 때 접수 심사하면 따져보는데 따져볼 때 우리가 이걸 심사할 때 형식적 심사란다. 이렇게 얘기해. 형식적 심사주의다. 이 얘기는 절차적 적법성만 심사한다. 즉 실체관계는 따져보지 않아요. 등기관은 실체관계 있는지 없는지 알 필요도 없어. 등기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봅니다. 알았어요? 실제 애들이 계약했는지 그거 보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심해서 한번 실험하고 싶어서 친구하고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가라로 쓴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그 서류 갖다가 등기 내봤어. 해줄까 안 해줄까? 해줘요. 야, 내 아파트가 네 아파트 넘어가나 보자. 계약서 쓰고 거기다 필요한 서류 다 갖다 줬어. 그럼 등기 해줄까 안 해줄까? 해줘. 그럼 등기관 잘못한 게 있어 없어? 없어. 등기관 서류만 보고 심사해주면 끝나.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형식적 심사. 실체관계를 따져보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느냐 없냐 봐. 그래서 형식적 심사를 해서 이게 요건이 맞으면 등기해주고 안 맞으면 등기 안 합니다. 그 심사에서 여기 하자가 있느냐를 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흠결이 있느냐. 하자. 요 하자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요 하자는 어디냐면 등기관은 등기법의 규정은 심사할 때 등기법 29조에 가면 11가지 하지 말할 사유 즉 각하 사유를 열거하고 있어. 열거하고 있다는 건 요러요러한 사유가 들어오면 등기를 안 해줍니다 라고 써놨어. 이걸 빼놓고는 각하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등기상이 아닌 걸 신청했다든가 등기소를 잘못 찾아왔다든가 이러면 각하해야 돼요. 그런데 요 29조에 나열된 거 이렇게 요 29조에는 몇 가지? 11가지를 나열하고 있다는 거야. 요거 이외에는 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 등기관이 봤더니 이 등기하는 사람이 자기 집안 대대 원수가 왔어. 보니까 등기사항 하자가 없어. 해주긴 싫은데 아무 이유가 하자가 없네. 그렇다고 해서 각하. 왜 각하합니까? 이유 없어. 내 마음이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요. 그런데 자기 애인이 등기하러 왔어. 서류가 빠졌네. 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해줍니다. 그럼 각하. 원수가 와도 하자가 없으면 해줘야 되고 애인이 와도 하자가 있으면 각하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열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라고 열거하고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 열과군의 사유 중에서도 뭐가 있냐면 보니까 인감 증명을 냈는데 하루 유예 하루 지났어. 그러면 애써 등기해 왔는데 하루 지났으니까 각하 하면 전부 다 새로 접수하면 힘들지. 그러니까 이런 건 보완할 수가 있잖아. 좀 빨리 보완해와라 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보정을 할 수 있으면, 즉 하자가 흠결이 있다면, 하자가 있어요. 근데 하자가 단순해서 보완할 수가 있어. 그럼 뭐 할 수 있다? 이걸 좀 보완해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보정명령을 낼 수. 이걸 보정할 수 있느냐? 보완 좀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 하자가 있어서. 즉 인감료 유유증에 하루 지났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좀 새롭고 떼와 이렇게 하겠어. 그랬더니 얘가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떼다 줬어. 그럼 등기해 줘야지. 그래서 보정명령을 내렸더니 알았습니다 라고 보완을 즉시 해버리네. 다음날까지. 이게 다음날까지 하면은 그 다음엔 다음 절차 넘어가는 거야. 이걸 수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종례 수리해줘. 수리했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흠결이 없었어. 보니까 흠결이 있느냐 봤더니 흠결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냥 수리하는 것이고, 흠결이 있어 하자가 있어도 보완할 수 있어서 보완 좀 해 했더니 보완했어. 그럼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보완도 안 되고 흠결이 있는데, 하자가 있는데 보정을 할 수 없거나 아예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따르지 않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 등기 못 해주지. 등기 못 해주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각하한다. 자, 각하란보다 등기를 거절하는 걸 뭐라고 그래? 각하. 옛날에 박정희 정권 시대에 그 블루하우스에 계신 분이 각하가 아니고 등기를 거절하는 걸 뭐라고 한다? 각하. 각하 결정합니다. 결정 형식으로 각하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뭘 달아야 돼? 이유를 달아야 돼. 어떤 거? 여기 29조 11가지 중에 제 몇 호 때문에 각하한다? 이유를 붙여서 각하 결정을 내려줘야 돼. 이해되죠? 그러면 하자가 없어서 등기 해줬다면, 수리했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게 등기 실행 절차 있었어. 등기를 실행한다. 이 실행한다는 것은 등기부에 등기상 원래 기록을 하고 여기에 등기관을 나타내는 식별 부호를 써준다.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거야. 이게 완료 시점에 이렇게 식별 부호를 그러면 등기 다 끝나. 완료. 등기상을 기록하고 누가 이걸 했다라고 체크해주면 등기가 완료되는 거예요. 아까 등기부에 갑구나 을구에 썼단 말이야. 그러면 등기가 끝났어. 그럼 끝났으면 뭐 해야 돼 이제? 끝났으면 등기가 끝났다는 완료 표시를 반드시 실행해야 돼. 등기가 끝났으면 뭔다고? 완료 표시.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뀌어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 있느냐? 과거에는 등기 필증만 줬어. 등기 필증. 요거 종전에, 자 종전에는 등기 필증을 주었다. 이게 일명 권리증이라고 얘기했던 거야. 요 필이가 뭐냐? 완료 증명서. 등기 완료 증명서를 주었는데 지금 현재는 등기 필증제도 없어졌어. 그러나 옛날에 등기 필증을 받았던 사람은 요 등기 필증을 가지고 권리 행사를 하면 돼 그냥. 지금은 뭘 준다?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줘. 등기필 정보. 일정한 경우에. 모든 등기가 아니야. 이 등기필 정보를 만드는 건 권리에 대한 보존 이전 설정 등기할 때 만드는 거지. 권리와 무관한 등기나 이런 보존 이전 설정 등기가 아니면 안 만들어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등기가 끝났다는 등기 완료 통지를 꼭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종례 등기필 정보로 하나 등기필증이라는 것은 이렇게 등기필 정보와 완료 통지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지면, 이게 만들어지면 등기필 정보 및 완료 통지 해야 되고 등기필 정보가 필요 없을 때는 등기 완료 통지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나 등기필 정보가 뭐냐? 잠깐 이 책에 혹시 있나 한번 잠깐 뒤에 보겠습니다. 어디쯤 살펴보시냐면 등기 완료 후 절차. 따로 완료 후에 그 그림을 어디 84페이지 한번 쳐보세요. 84페이지 보면 전자신청 여기다 써놨으니까 84페이지 보면 거기 그림이 하나 나오죠. 예? 거기 뭐라고 나와서 대표적으로 하나 나온 게 등기필 정보 및 완료 통지라고 나왔지? 이렇게 이건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도 만들어졌고 끝났다는 통지도 했어. 그러면 만약에 등기필 정보가 필요 없다면 안 만들어진 등기라면 뭐만 한다? 등기 완료 통지만 하는 거예요. 등기소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주 명확한 걸 좋아합니다. 등기 끝났다고 알려주는 거야. 이 완료 통지가 뭐라고? 등 영수증이야. 누구? 등기 얘가 신청했더니 등기소에서 일주일 지나도 묵묵부답, 한 달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어, 1년 지나도 아무 반응. 그럼 등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본인이 알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한다? 이렇게 끝나면 등기필 정보를 만들면 등기필 정보 및 완료 통지를 하고,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으면 등기 완료 통지를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요게 만약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뭐가 나 각종 통지 절차가 나온다. 요거는 신청한 사람, 요거는 신청한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고, 각종 통지 절차란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 등기소만 있는 게 아니야. 관공서가 우리가 배운 뭐가 있다? 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도 있고, 그렇죠? 세무관서도 있더라는 거. 이렇게 그러면 부동산 등기하는 관적에서는 취득세도 있고 양도소득세도 있고 보유세인 재산세도 이런 게 있는데,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는 득실변경 과정에 세금이 가끔 따라 나와. 취득세, 양도세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등기 끝나면 등기소에서는 자 이원적 공시방법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A 소유 부동산을 B에게 이전 등기했다. 소유권이 등기소에. 그런데 여긴 대장,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은 소유자가 A로 그냥 남아있어. 그럼 만약에 제일 먼저 순서가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등기의 소유자 바뀌었어. 그렇죠? 근데 대장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으니까 원래 이게 서로 여기 등기부하고 요 등기부하고 요 대장과 등기부 대장과 일치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전 등기 해버리면 요거하고 뭐가 된다?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끝나면 이쪽으로 등기가 끝났다고 등기 완료 통지를 꼭 하게 돼 있어. 며칠 이내 해야 되느냐? 지체 없이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지체 없이. 여기 소유권에 관련된 게 하기 중. 그다음에 세무관세에서도 여기도 통지해 줘야 돼요. 여기도 등기 완료 통지해 줘. 여기도 통지해 줘. 등기 끝났다고. 세금 문제를 확인해야 돼. 이것도 지체 없이. 그리고 거래 신고. 우리 중개법에 할 거예요. 거래 신고. 자,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면 60일 내 거래 신고해야 돼. 그러면 이때 거래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거래 신고한 과정에서 정보가 이미 세무관에 다 정보가 전달돼 버려. 알았어요? 그러니까 등기 업무라는 것은 요 등기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장, 소관청, 세무관서 여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등기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수시로 정보가 오간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전 등기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장, 소관청 통지 문제하고 세무관서 등기 완료 통지를 이게 필수로 들어가야 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각종 통지. 예를 든다면 각종 통지 절차 이어져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절차를 보면 등기 신청하면 이렇게 우선 접수를 해서 이 접수 시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신청 정보가
저장이 된 때, 저장이 되면 정 없은 걸 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등교 찾아갔을 때는 그때 서류 갖다 내면 걔들이 그 입력해 줘요. 여러분 같은 경우 법무사 같은 경우는 이미 사무실에서 인터넷 등교 들어가서 다 필요한 사항을 다 저기 거기다 입력해서 서류만 출력 또 갖다 줍니다. 원래 등기관들이 해야 될 일을 법무사 사무실 다 그걸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수 및 기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전자 신청이야. 근데 우리가 서류 직접 가져가면 걔들이 접수해서 거기다 받아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그때 보고 기록해 줘요. 자, 원래 이게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전자 신청 방법이 생겼다 했지? 이것은 은행일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등기를 전자 신청할 수는 없어요. 간단한 걸 해주지만 복잡한 게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전자 신청 접수 및 기입이 동시에 일어나 이걸 기입이 돼버린 거예요. 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서 조사 즉 이거 한 다음에 이거 심사 즉 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게 교합 여기서 등기 식별번호 이걸 교합이라고 해요. 교합이 완료시킵니다. 교합을 한다. 끝나. 이렇게 전자신청 절차가 조금 이게 단순화됩니다. 그러면 만약 이 등기관이라는 사람은 전지전능해서 한 번의 실수도 없느냐? 등교 실수할 수 있지? 그럼 등기관이 잘못했으면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제도가 있어서 다툴 수가 있어. 만약에 내가 식당한테 영업정지를 때렸어. 그럼 어떻게 한다? 법원 저기 시청 쫓아 구청 쫓아가서 난 불복하겠다. 행정 심판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 소명도 하고 안 되면 법원에 행정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등기관은 어디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라고? 법원의 말단 공무원. 저 법원에는 공무원이야. 등기직렬 공무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독립 관청으로서 등기 사무에 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다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등기관이 잘못했다면 어디 가서 따질 거냐? 법원에 소송할 방법도 없고. 그러면 등기관이 잘못한다는 건 무엇이 문제되는 거냐? 등기 신청 때 안 해줬어. 이게 잘못된 거야. 왜 안 해줍니까? 따지는 거. 이거 각하 있잖아. 각하. 각하한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이거를 소극적 부당. 각하한 걸 뭐라고? 소극적 부당이라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따진 걸 소극적 부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잘못한 거는 이렇게 안 해준 게 잘못이다 따지기 일반적이지만 어떤 경우도 있다. 등기 해줘도 잘못할 때가 있어. 언제? 내가 요구한 대로 안 해줬어. 전세권 등기 신청했더니 임차권 등기해 버렸네. 그럼 나하고 다른 거잖아. 등기 실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따질 수도 있다 얘기야. 알았어요? 요거 실행한 게 잘못됐다라고 따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적극적 부당. 자, 그러면 보시면 등교한 결정 처분이 부당한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안 해준 게 잘못됐다, 해준 게 잘못됐다. 두 가지가 있어. 등기 거절해 준 거를 그럼 굉장히 불만이지. 왜 안 해줍니까?로 따지지. 이걸 뭐라고 한다? 소극적 부당. 해준 건데 요구한 대로 안 해서 따르게 써놨어. 이걸 뭐라고 한다? 적적 부당. 요 두 가지에 부당하니까 따지겠다. 부당하니까 따지겠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이의신청제도밖에 없어요. 등기관이 결정 처분이 부당할 때 다툼 요 어떤 잘못된 것을 다툴 수 있는 요 다툴 수 있는 수단은 뭐밖에 없다고? 이의신청밖에 없어.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없고 아무 방법이 없어. 이의신청. 등기관이 결정 처분이 부당할 때 다투는 걸 뭐라고 한다? 이의신청. 그래서 이의신청은 이건 등기관이 결정 처분이 잘못됐을 때 불복하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불복 절차다 해서 등기법 맨 뒤에 나오는 거고 요즘에는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 나왔어요. 이렇게 기본 구조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매를 했다 아까 어떻게 해서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잔금을 지급한 동시 이행 관계로 자 매수인 산 사람은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판 사람 매도인으로부터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동시 이행 관계로 넘겨 받아서 이제 뭐 된다? 등기 신청하러 가야 돼. 알았어요? 등기 신청하면 순서는 이렇게 절차의 개시 네 가지가 있는데 신청하면 등기관이 이걸 어떻게 한다? 접수해서 이사인이 따져볼 때 어떻게 따진다고? 형식적 심사에 그쳐. 즉 실체 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서류가 정확한지만 따져봐. 알았어요? 그래서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등기해 주는데 하자가 있어 흠결이 있느냐 있으면 11가지 사유 여기 해당되면 그것이 단순하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겠다는 보호정명을 내리고 보완할 수 없거나 또는 보호정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각하합니다. 보완하세요라고 하면 다음 날까지 보완해 주면 돼. 그런데 만약 하자가 없으면 그냥 수리하는 거야. 그리고 보정하라고 했는데 따랐어, 보완해 줬어, 그럼 그냥 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사항을 등기 기록하는데 이게 지금은 여러분이 가면 등기관 입력하지만 법무사 같으면 사항을 다 입력하고 가. 알았어요? 내용만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기관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딱 이건 누가 했다는 표시해 놔. 이건 갑이 심사해서 이 교합인을 체크해 놔. 전산 등기부에 이거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아 등기관 홍길동이가 이걸 딱 이걸 처리했구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는 거야. 나중에 어떤 등기관이 이걸 했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러면 등기가 완료되는 거야. 이 식별부를 체크해야 교합을 해야 등기가 완료되는 겁니다. 완료가 되면 완료 일단 증명서를 줘야 돼. 등기 완료 통지인데 이게 과거엔 뭘 줬다고? 등기 필증을 줬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 등기 필정범 완료 통지 제도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권리에 관한 등기라면 등기 필정범을 만들지만 권리와 무관한 건물 증축했다? 이거 등기 필정범 안 만들어. 그런 경우 또 기준 등기 말소했다? 안 만들어. 새롭게 보존 이전 설정 등기 할 때 새로운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등기 필정범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책 84페이지에 보면 거기 등기필정범이 완료통지라고 나와있지. 그럼 거기 보면 부착기준선이라는 부분 보이죠. 거기 보면 이런 도표 하나가 들어가 있어. 거기 보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50개 붙어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일련번호 쭉 있고 일련번호 12자리 숫자가 있고 영문과 아랍의 숫자 여기에 여기 네모칸 치고 여기 1번부터 50번 여기 1번부터 50번까지 비밀번호가 붙어있어. 그리고 이거는 여기 보면 껍데기에 이렇게 스티커로 붙어 있어. 보안 스티커 이렇게 보안 스티커 붙어 있어서 이걸 딱 떼면 이 속에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뭐냐면 통장 번호고 비밀번호 같은 거야. 부동산에 대해서 이걸 함부로 누구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요 일련 번호고 보안 여기 저 비밀번호 50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넣고 내가 등기할 때 이걸 누구한테 팔아먹거라 할 때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 요게 그 부동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거를 요 등기필 정보. 이게 있어야 나중에 예를 들어서 A가 내가 부동산 팔았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있다는 거야? 팔 때는 자, 팔 땐 처음에 취득할 때 뭘 받았어? 등기필 정보 받았지. 팔 땐 얘가 이거를 누구한테 얘한테 줘야 돼. 이걸 얘가 보통 우리 매매에서 이렇게 매도인 이 사람 매수인이라고 했는데 등기원 요 매수인 같은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거야. 앞으로 이걸 일명 뭐라고 표현하냐면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해. 등기 권리자. 알았어요? 요 매도인 같은 사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등기 의무자라고 그래. 이렇게 표시할 거야. 자, 매도인 같은 사람 뭐라고 한다? 의무자. 등기 의무자. 매수인 같은 사람 뭐라고 한다? 등기 권리자. 등기법은 이런 말밖에 안 써. 권리자, 의무자. 근데 권리자 의무자는 고정된 게 아니야. 수시로 바뀌어. 자 보세요. A가 현재 시간상 시점 지금 팔아먹을 때는 불리한 지위에서 부동산 넘어가니까. 근데 얘가 언젠가 누군가로 이걸 살 때가 있었지. 과거에 예를 들어서 C로부터 이거 부동산 샀다. 그럼 이때 살 때 얘가 뭐였어? 권리자. 얘가 뭐였어? 의무자였지. 근데 지금 얘가 뭐야? 팔아먹어. 얘가 다시 뭘로 바뀌어? 의무자로 바뀌는 거야. 즉 권리자 의무자 개념은 수시로 변동되는 겁니다.
취득할 때는 권리자였지만 팔아먹을 때는 뭐가 된다고? 의무자 되는 거예요. 그럼 의무자는 내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랑 증명하려면 집문서, 땅문서를 내놓아야 돼. 이때 집문서, 땅문서에 뭐가 있어? 아까 여기는 요 등기필청부. 요걸 전해줘야 된단 말이고. 지금 보안서 뗐을 때 이거. 이걸 넘겨줘야 돼, 이 사람한테.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할 때 요 서류, 집문서, 땅문서 갖다 내면은 등기관이 확인해보고 요 보안부, 요거하고 비밀번호 중 하나 입력하면 이제 넘어간다는 거야. 소유권이. 권리가.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구조가 이렇게 등기 신청하면 원래는 이렇게 접수해서 심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수리해주고 등기부에 실행할 때 등기사항을 기록하고 식별부로서 교합을 하면 완료가 되며 완료됐으면 완료 증명서인 등기필정부에 완료 통지해주고 이건 누구? 신청한 사람한테. 그리고 각종 통지는 이런 대장소관청이라든가 세무관사라든가 등등 여기에 각종 통절차로 해주겠다. 그럼 등기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절차는 모든 등기에 똑같아. 여러분이 자동차 공장에 가면 요새 어떻게 만들어요? 수제로 하나씩 만들던가요? 아니면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서 자동화된 시스템대로 움직이던가요? 거의 자동화돼 있지? 사람도 일부 손을 쓰지만 로봇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무슨 자동차를 만들어낼까 했더니 우리는 그랜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랜저 부품을 넣었더니 한 바퀴 돌아오니까 등기필이 딱 나오네? 끝난 거야. 시스템은 똑같다는 거야. 알았어요? 만약에 경찰 하나 만들고 싶어. 뭐 요새 경찰 뭐 모닝인가? 그런 게 있어. 그럼 모닝 부품을 갖다 넣었어? 그랬더니 저 조립되면서 이상이 없네. 다 끝나가지고 뭐가 나와? 이거 끝나니까 모닝 하나 똑 떨어지네? 모든 시스템 똑같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건물 신축했다. 새롭게 건물 지었어. 그럼 뭐가 생겼어? 부동산이 생겼어. 그러면 최초라는 등기는 뭐라고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그래. 최초라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를 하면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야. 기준이 없다가. 알았어요? 그러려면 일단 건물 신축했으면 이거는 상대방이 없잖아. 혼자 가는 거야. 단독 신청.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동 신청이 원칙이지만 법률행위가 아니라 건물 신축했거나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주소를 바꾼다든가 명의자 주소 이런 것들 상대방이 없어. 단독 신청.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공동 신청이 원칙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신청하면 등기관이 접수해서 이상 심사해보는 이 심사할 때 중요한 게 이 각하사유가 있나 이걸 따져보는 거 이거. 그래서 열거한 거 11가지가 있다 했지. 이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각하사유 없다면 수리해주고 있으면 각하해야 되는데 보완할 수 있으면 보호정명을 내려버리고 보완을 안 하면 각하하는 겁니다. 그럼 등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누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냐 이건 이제 보존등기 신청인 문제. 알았어요? 각종 등기가 다 똑같다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 어떻게 하냐 원인이 뭐냐 매매냐 상속으로 인한 이전이냐 유증으로 인 이전이냐 수용으로 인 이전이냐 소유권 이전도 원인별로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A가 B한테 전세권 설정 계약했다 그럼 무슨 등기에 대해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그럼 이게 뭐가 된다 얘는 전세권자 집주인은 전세권 설정자가 돼서 공동 신청하면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냈어 여기서 전세권 설정이 신청서 이거 하나 내고 첨부한다는 건 증명해야 되니까 전세권 설정 계약서 그 다음에 의무자 이 사람의 인감 증명 등기필 정보 이런 걸 내주면 어떻게 한다? 접수해서 심사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수리한 다음에 등기부에 기록해주고 식별부를 기록하면 끝 전세권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등기가 다 똑같은 절차를 가 그러면 여러분 앞에 이 페이지 맨 앞에 조문을 한번 보세요. 저 어디죠? 목차. 자, 그러면 파트 1 돼가지고 목차가 나와 있죠. 그럼 제 1 챕터 1 총칙해가지고 나온 게 뭐야? 부동산 등기의 아까 의 등기가 뭐냐고 읽어봤잖아. 기능이 뭐냐? 등기 종류는 뭐가 있느냐? 등기 사항이 뭐가 있느냐? 등기 효력은 어떻게 했느냐? 등기 유효권은 무엇이냐? 이건 등기에 대한 그냥 개념만 설명하는 거죠. 여러 가지 종류 분류해가지고. 원래는 이 기본 틀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앞에 총칙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항목 모아서 몇 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이 챕터 2를 보세요. 등기 기관과 등기부등장. 거기 보면 등기소가 뭐냐? 등기관이 무엇이냐? 등기관 장부엔 무엇이 있느냐? 이게 나오지. 오늘 뭘 봤어? 등기부. 등기소나 등기관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등기부 정도만 나와. 등기부 정도만. 알았어요? 등기소 물어볼 것도 없고 등기관 별로 물어볼 것도 없고 그냥 개념만. 아, 등기관이란 등기사무를 처리한 독립관청이구나. 이런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3장 챕터 3 가면 절차 총론이 나오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등기절차 총론. 이 절차 어떻게 진행되느냐? 네 가지.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뭐가 나와? 등기 신청. 신청인이 나오지. 신청인. 이렇게 누가 신청해서 이렇게? 여기 신청한 사람. 이 사람 뭐라고 한다? 신청인이야. 여기 신청인. 근데 신청인은 신청인에 관련해서 공동신청이 원칙인데 단독신청 문제 나오고 여기서 바로 이 당사자 적격이라는 걸 나중에 공부할 거야. 당사 적격이라는 것은 뭐냐? 등기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를 공부합니다. 알았어요? 만약 여러분이 강아지를 하나 애완견 요새 많이 기르죠? 만약 혼자 외로워서 애완견을 기르고 있었어. 말도 잘 듣고 사람처럼 속도 들썩이잖아. 사람은 계속 속을 썩여가지고 괴롭지만 애완견은 항상 잘 따르지요. 요새 이 그런 그 동물들이 오히려 사람하고 더 가까워요. 그래서 평생 둘 살다 보니까 나는 인간은 싫어서 애완견한테 이름도 지어줄 수 있죠. 뭐 호돌이 뭐 이름 지어줬어. 호돌이한테 내 모든 재산을 주고 싶어. 아파트를 이전 등 해주고 싶어. 그럼 여기 애완견 호돌이라고 해서 등기해줄 수 있나? 이게 바로 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신청인 중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자연인은 되고 법인도 되고 그럼 종중은 어때? 종중 김혜김 씨 사공파 뭐 이런 거 나왔다. 종중 앞으로 등기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종중 앞 직접 등기해버립니다. 권리능력 사단 앞으로 등기할 수 있어. 이런 게 바로 뭐다? 이게 당사 적격이야. 명의자가 될 수 있냐? 등기 명의자 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거기 보면 신청인에 관련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청에 필요한 정보가 바로 이거이고 이거 신청서를 내야 되고 여기 어떤 정보를 내느냐.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는 여러분들 자 이 기본 원리를 잘 보세요. 매수인을 뭐라 한다 했어? 아까 등기 권리자. 매도인을 등기법 뭐라 한다? 등기 의무자. 그럼 매수인이 중요할까 매도인이 중요할까? 누구? 등기관이 볼 때. 그렇죠? 저 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매수인이 중요할 것 같아? 매도인이 중요할 것 같아? 네, 매수인이 중요한 사람이지. 왜? 취득하니까. 그런데 등기법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등기는 누가 해주는 거야? 등기관의 입장에서. 그런데 등기관 아까 심사할 때 무슨 심사한다고 해서? 형식적 심사. 실체관계를 따져보질 않아. 서류만 가지고 판단해. 그러면 등기관은 독립된 관청으로서 이 등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교합을 한다 했지 요거 어느 등기관이 2등 했는지 반드시 표시해줘요. 왜냐? 잘못되면 누가 다 책임을 진다? 등기관이 전적 책임지. 1차적 등기 다 책임져야 돼. 자기 책임하에 처리하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러면 자 등기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중요하겠어? 상실하는 사람이 중요하겠어? 취득한 만약 여러분이 이 빌딩을 샀어요. 오늘 강의 끝나면 여러분한테 이 등기가 넘어가.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가 돼. 기분이 좋아 나빠? 기분 나빠서 왜 내 앞으로 등기해줬어? 등기관 가서 따질래? 이럴 사람 나올까 안 나올까? 거의 없어. 왜 내 앞으로 기분 나쁘게 건물 땅 내 앞으로 왜 등기해줬냐고 따질 사람 있어 없어? 없어. 권리자는 그런 불만이 많이 생겨 안 생겨? 이 지 앞으로 등기해줬어. 불만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의무자는 누구라는 거야? 이 밤이 지나면 이 등기가 끝나면 부동산이 날아가 버려. 일단은 돈을 받았을지라도 서운한 감정이 있을까 없을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 내가 10년 동안 가지고 애중지하던 상가 빌딩 아파트야. 돈은 받았지. 대가는 받았어. 그래서 넘겨주려고 그래. 애착이 좀 진짜 서운한 감이 있어 없어? 없지? 있지? 없다면 그건 이상한 거고. 그렇지?
잘 팔 수도 있지. 그래도 일단 명의가 넘어가니까, 이름이 넘어가니까 서운하잖아요. 잘 팔았어도. 그러면 누구의 의사를 반드시 물어봐야 돼? 이 사람이 네가 진짜 팔은지 확인해봐야 돼. 근데 든 건 불러다 물어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본인의 의사가 진의에 따라서 이걸 넘기고 있다는 걸 꼭 확인시켜야 돼. 누구한테? 등기관에게. 그럼 등기관은 누구의 의사를 꼭 확인해봐야 된다? 의무자. 근데 불러다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없어. 무슨 심사를 하기 때문에? 형식적 심사. 서류만 가지고 심사해. 알았어요? 그러니까 등기관 입장에선 이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과연 진의에 따라 이 등기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려면 누구의 진의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의무자. 그래서 의무자의 진의를 확인하려니까 이 사람의 진문서 딱 내놓으라는 거야. 이게 등기관이 딱 들어가면 추정을 해줘. 이 사람이 돈 받았으니까 진문서 내줬겠지. 이렇게 추정해버려. 그리고 이 사람 뭐 인감증을 꼭 내야 돼. 매도 인감. 이건 아무나 발급 안 해줘요. 이 사람이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법인은 등기소에 가서 매수자를, 얘가 이 판 사람이 얘 이름을 써서 발급해줘야 돼. 그래야만 얘한테 쓸 수 있어. 딴 데 못 써. 이런 걸 매도용 인감이라고 그래. 이런 매도용 인감을 갖다 내면 등기관은 이걸 확인해보는 거야. 그러면 등기할 때 어느 측의 서류가 까다로울 것 같아? 이런 볼 때 권리자 측의 서류가 까다로울까? 의무자 측의 서류가 까다로울까? 당연히 의무자지. 그러면 등기 진정성이라는 누구의 진의를 말하느냐면 의무자의 진의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권리자는 특별한 서류가 필요 없어. 간단하게 자기 등본 한 통, 막도장 하나. 그냥 등기할 때는 비용 지가 부담하면 다 끝나. 등기관은 심사 얘 건 별로 보지도 않아.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끝나요. 그러나 의무자는 까다롭습니다. 인감증명, 등기필정보, 인감증명도 도장까지 다 확인해. 제대로 찍혔나 정확히 확인해 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등기관이 제일 중시하는 사람은 공동신청에서 누구다? 의무자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여러분이 매수인이 권리자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수인 같은 권리자는 등기관은 안중에도 없다. 왜? 해봐야 별 등기관이 신경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 의무자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요. 저 사람의 진의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그 다음 절차가 챕터 3에 보니까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낼 때 의무자의 정보가 중요한 게 많이 들어가더라.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심사해서 요 절차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심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해주고 있으면 안 해주더라. 각할 때 11가지 사유가 열거되어 있더라. 자, 그리고 나중에 등기필정보를 만들고 각종 통지 절차로 가는 것이고, 맨 끝에 보니까 이의 및 벌칙이 나오는데 강론 1, 2가 나왔지. 강론 1이라는 게 뭐냐, 각종 등기야. 예를 들어서 전세금을 증액한다 그럼 전세권 변경 등이 신청이 돼. 그럼 똑같이 전세권 변경 신청서를 내고 그 변경 사항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서 내면, 접수해서 심사 이상이 없으면 해주고 나중에 등기필정보 주고. 예를 든다면 그 다음에 각종 등기가 그런 게 있고, 또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중에 소유권,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소유권 변경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원인별로 아까 뭐가 있다고? 매매도 있지만 증여도 있고 상속도 있고 유증도 있고 수용도 있고 진정명 회복도 있고 원인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소유권 중요하다고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원인별로 정리를 다시 해줬는데 아주 어렵게 나와요. 여러분이 최근에 출제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나와. 이걸 전체로 잘 공부 안 하면 까딱 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신경을 바짝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등기나 소유권 권리에서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전세권 등기, 지상권 등기, 뭐 저당권 등기, 이런 용익권 등기와 담보권 등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각종 등기들이, 모든 등기는 강론에 따른 등기 전부 다 이 절차를 똑같이 따라가야 돼. 알았습니까?
그래서 절차 총론을 공부하면 강론은 특징들만 알아만 두는데 이 강론 중에 최근에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게 권리관계 중에 소유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소유권. 소유권. 그래서 최초한 등기 무슨 등기? 보존 등기. 그래서 보존 등기에서 등기 신청인 네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자주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 보존하고 나서 뭐 한다?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원인별로 여러 가지가 있다. 원인별로. 그 다음에 소유권도 전부 이전이냐 소유권이 일부 이전이냐 즉 지분 이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아닌 여기서 파생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이렇게 용익권에 관련된 권리 담보권에 관련된 권리들이 있더라. 용익권 예를 들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물권도 있고 임차권 같은 채권도 있다. 담보권에 가면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핵심인데 핵심은 요새 근저당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리 말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반면에 각종 등기로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변경 등기라든가 경정 등기라든가 또는 말소 등기라든가 말소 회복 등기 뭐 이렇게 말소 회복 등기라든가 또는 가등기 뭐 이런 특히 가등기 요 가등기나 요 소유권 등기가 강론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는 가등기가 실무상 중요하진 별로 아는데 등기법에서는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떤 등기든 간에 전부 다 어떤 절차를 따라가야 된다? 이 등기 절차 총론 절차 개시를 이해하고 개시를 등결란 뭐 해? 신청을 해야 돼. 그럼 만약에 가등결라도 이 당사자에 뭐가 있어요? 이런 절차가 있어야 돼. 법률행위가. 알았어요? 매매 예약을 했다든가 합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공동신청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접수해서 이상이 없는가 따져보고 이상이 없으면 수리한 다음에 등기부에 기록했고 식별부를 날인하면 교합을 하면 끝난다. 그러면 여기 등기필 좀 완료 통지해주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절차 등기법의 기본 원리는 이 절차 총론적인 이런 흐름을 이해하면서 개별적으로 총설해서 등기가 뭐냐 우리나 등기 특징이 무엇이 있느냐 문제점은 무엇이냐 등기 종류는 어떤 게 있느냐 한번 나눠보고 등기 효력에는 뭐가 있느냐 이건 이런 절차는 상관이 없어. 그냥 효력 등기하면 물권 변동이 생기더라 제3자 대항할 수 있더라 뭐 등등 이런 효력을 배워 여섯 가지를. 그 다음에 등기 유효요건 유효하려면 형식적 유효권을 갖춰야 되고 실체 유효권을 갖춰야 되더라. 그 다음에 이걸 완화한 판례의 태도 중간 생략 등기가 뭐냐 이런 걸 공부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2장 가서 아까 뭘 보한다고 해서 등기소 등기관 등기 문제를 공부하고 3장 하면 뭐야 절차 총론 이걸 배우고 강론에 가면 그럼 이 시스템대로 각종 등기별로 어떻게 이렇게 변경 경정 말소 말소 회복 가등기 등등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이걸 배우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변경 등기 신청했더니 건물 증축했어. 그럼 건물 증축했으면 건물 변경 등기 이건 상대방이 없지. 권리 변경이 안 생겼으니까 단독 신청 신청서를 내고 건물 증축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 건축 대장을 만들어 갖다 내야지. 대장상 먼저 대장을 바꿔야 되니까 사실관계로서 첨부해서 내면은 접수해서 이상이 없나 심사했더니 하자가 없어. 그럼 등기부 표제부에 면적을 바꿔주지. 이건 권리 변동이 안 생겼으니까 등기 표정을 만들 필요가 없어. 등기가 끝났다는 완료 통지만 하면 돼.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이 안 생겼으니까 소관청에 소유자 안 바뀌었으니까 연락할 필요가 없어. 이런 것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등기 절차는 전부 다 이런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등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법 공부를 어느 정도 해라. 왜? 전제가 여기서 전제가 등기의 전제는 이 바탕에 뭐가 놓여있다고? 민법이 놓여있는데 법률행위도가 뭔지도 모르고 물권 변동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등기를 공부할 수 있겠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는 민법을 배경으로 삼아서 그 절차를 규정한 거니까 등기 절차.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차의 개시 모습은 네 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개시되고 절차 계실 때 이렇게 공동 신청이 원칙이며 직접 찾아오는 걸 방문 신청이라고 그러고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한 걸 아까 전자 신청이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래서 접수해서 심사한 다음에 이상 없으면 수리해주고 등기 실행하고 식별부를 교합하면 완료가 되고 완료 통지 즉 등기 필정 완료 통지하면 끝나는데 또 각종 관공서에 통지한 절차 또 있더라. 이 절차를 반복하는 겁니다.
등기법. 그래서 이런 입체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여하간에 등기법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되거나 까다로우면 항상 여러분들은 현장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거나 이런 인터넷 등기소의 각종 양식이 잘 나와 있어요. 양식이. 그래서 요즘 셀프 등기 같은 것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네이버 같은 거 절차 잘 보여줘.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 한번 해보면 아 이렇게 되는 걸 알아.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스트레스는 받겠지. 근데 중요한 등기는 셀프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잘못 실수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대출 같은 거 봤는데 제가 잘못했어. 그럼 은행 대출 기표한 걸 전부 다 바꿔야 되고 다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등기 할 땐 전문가한테 맡기고 간단한 등기들 있잖아. 그리고 뭐 상속 등기 같은 거 있잖아. 자기가 받아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부동산 변경 등기, 뭐 주소를 바꾼다든가. 또 내가 아파트 주소가 취득할 때 대전 살았는데 서울로 이사 갔어. 그럼 등기명 표시하는 게 한번 해보고 싶다. 실험사무소 해봐. 돈 많이 안 들어가니까. 해보면 등기 절차 이해하기가 도움이 많이 돼. 근데 안 해보면 막연해. 아, 왜 이렇게 이게 까다롭고 힘듭니까? 이런 얘기를 해. 근데 그 이유가 이런 절차적 규정이라는 것과 배경에 민법을 깔고 있다 보니까 민법이 전제가 돼야 이해한단 말이야. 전제야.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을 부동산 등기할 때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이 뭐냐. 오늘 한번 복습해보니까 다 까먹었어.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예습도 필요 없고 뭘 하겠어? 복습. 시험에, 아, 저 학원에 강의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내용을 사후에 집에 가서 한번 복습해보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빙하우스 망국선 처음에 얘기해줬잖아. 우리가 여기 지금 강의 다 들었어. 그럼 요만큼이 이 내용이 100만큼 그대로 쭉 유지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느냐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저장장치 컴퓨터밖에 없어. 컴퓨터는 응용력은 없죠.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한다? 이게 일정한 비율로 빠지지 않는다 했지. 아주 급격한 속도로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져버리더라. 쭉 빠지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하루 사이에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이 원리 때문에 그래도 강의를 왜 들으라고 하겠어. 여러분 혼자 집에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숙달된 조교의 강의를 딱 들으면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혼자 10시간 고민해봤자 해결이 안 돼.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럼 들었으면 제일 중요한 건 예습을 해주면 더 좋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빠지 만나 어떻게 알아? 한번 복습을 하되 간단하게 살펴보는 훈련 자꾸. 복습을 거창하게 생각 못합니다. 가서 그날 배운 내용을 한번 생각 좀 한번 간단히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만 하면 1년 내 학교에 지장이 없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복습은 이게 어떻게 돼? 이렇게 쭉 빠지지 않고 이게 약간 완만해지 이렇게. 완만 이렇게 요거를 올리기 위해서 요거 복습을 하는 거예요. 복습. 제가 노차 강조하지만 이렇게 아시고 앞으로 이제 1월부터 정식으로 이제 진도가 나갑니다. 나갈 때 이제 아까 얘기한 지금 단계에서는 민법 공부 하나도 안 돼서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지적 맨땅 헤딩도 괜찮게 지적이요. 지적부터 나가서 시작할 거예요. 근데 격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빡빡해서 제가 적절하게 진도를 조절하면서 움직일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년 단단한 각오로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1년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중간에 굉장히 많은 갈등과 우여곡절 많이 겪을 거예요. 1년 동안 10달 동안에 수시로 마음이 할까 말까 또 다 할까 1차 말까 엄청난 갈대같이 변동되는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서 그냥 꾸준히 일정한 진도에 꾸준히 따라가 보면 일정 정도까지는 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 마라톤을 뛰어본 사람이 아 마라톤이 언제 힘들고 어떻게 한다고 아는 건데 안 해본 사람은 막연해. 그래서 한번 완주를 해봐야 돼. 그래야 혼자 공부하다도 아 공부 어디까지 어떻게 공부해 그걸 알아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년부터 이렇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